이번 영상은 2박 3일인데 1박 2일이 된 이유. 한국적으로 다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맞아. 우리가 섬을 가려고 했더니 그냥 미친 거지. 거죠. 지금 저희 구령 사창 캠핑장 갔다가요 다시 빠꾸하는 길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원산도라는 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창 캠핑장이 원산도 안에 있어요. 그만큼 섬에 있기 때문에 내륙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특성을 이해하고 갔었어야 했는데, 원래는 그냥 1박이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도중에 철수를 하더라도 거기서 1박은 하자 이 생각으로 갔거든요. 평도 2시간, 왕복 4시간인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건데, 거기서 텐트를 치기도 전에 바람이 너무 심해하고 도중에 눈도 오고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도저히 못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다시 빠꾸하는 길이. 오늘 급기 풍속이 7m/s거든요. 아니야, 10에서 11. 지금 10에서 11m/s예요. 근데 돌풍은 무려 15m/s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텐트가 자꾸 바람에 날려서 텐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얘도 되게 웃겨. 계속 바뀌어요. 계속 가니까는 또 더 높아졌어. 더 높아졌어 풍속이. 아니 어제만 해도 7이라며 도착하고 나니까는 15, 12, 10인가? 그렇대요. 내일은 몇 시더라? 평균이 12, 그리고 17, 18까지 올라가고 있어. 오빠가 이 상태로는 집에 가면 너무 아쉽다고 당일 예약이 가능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출발은 11시에 했는데 5시에 청주로 5시에 도착합니다. 네, 바닷바람 마셨다. 근데 뷰는 좋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무모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같이 무모한 생각을 또 하시는 캠니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풍속 7 정도면은 괜찮아요. 갈 수 있어. 근데 10이면 못 가요. 피칭을 하거나 철수하는 날에 풍속이 10이다? 그거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형도 생각을 하셔야지. 지형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고수분들은 이럴 때도 하실 수는 있겠는데, 하실 수도 있지. 고수분들은 저희는 아직은 고수가 아니라서.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봤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눈, 비, 추위 다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 근데 바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거의 바람은 재해 수준이에요. 재해 수준. 저희가 뭣도 모르고 반변네요. 네. 진짜 오늘은 지나갈 줄 알았어. 오늘은 진짜 나도 오늘 피칭만 하고 나면 내일 철수해서 걱정만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약간 시설은 조금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샤워장은 나와. 샤워장은 나오는데 개수대나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여름에는 보기 좋은 곳이다. 아쉬워요. 나였으면 안 갔을 텐데 니네는 바보다 이렇게
있으면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가 캠린이라서 그래요. 지금 그렇게 돼서 돌아가는 중이고 2시간 후에 다시 볼게요. 안녕. 자, 시작! 안녕하세요, 룰루다다입니다. 룰링 제롱입니다. 저희 이제 밥 먹으려고요. 오늘 하루가 기네요. 몇 시냐? 8시요. 네, 8시입니다. 아까 3시 정도 나왔으니까 5시간 만에 밥을 먹네요. 찰스. 사장님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 사용비를 이제 환불을 해주셔서 그거는 받고 총 6만 원. 그 길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캠핑 브이로그 보시면 저희가 한번 갔었던 데거든요. 맞아. 현도 오토 캠핑장이라고 20분밖에 안 걸려요. 풀로 차여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 가는 길에 이제 맞아. 예약을 해서 그 길로 빠꾸해서 왔어요. 리얼 난민입니다. 저희가 너무 몸이 힘들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먹어서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그래서 있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맥주나 까자 하고서 맥주 먹으니까 이제 좀 안주할 게 필요해서 밥을 먹는 중이에요. 눈도 오는데 지금은 좀 끝인 것 같고. 근데 막 쳤는데 텐트가 잘 쳐져서 해쳐야 잘하는 사람인가? 그거 누가 쳤어? 어? 누가 쳤어? 로링님. 다급하게 쳐야 잘 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쪼아서. 바람이 쪘어요 저를. 바람이 너무 이렇게 들썩들썩하니까 아니 이거 이럴 거면 여기 왜 왔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피칭을 하려고 하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거는 피칭을 다 하고 나니까 바람이 짠.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몰고 다니나? 맞아. 바닷가에서 날아가려고 그랬어요. 피칭하려고 잡고 땡기면 갑자기 여기로 바람 통하면서 이게 막 연처럼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쌤이 선생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뚱어리보다 지금 몇십 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난 크기의 텐트로 연을 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바로 옆에 바다하고 여기도 심해요. 여기도 지금 심해요. 청주도 심한데 진짜 원산도라는 섬은 더 했겠죠. 바람이 이번 주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이 전국적으로 다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맞아. 우리가 섬을 가려고 그랬으니 그냥 미친 거지. 거죠.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늘 저녁은 부산식 곱창 전골. 네. 아, 먹어도 돼 이제. 면부터 먹으세요. 네. 면 줄게. 면치기 할게요 여러분. 자, 면치기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면치기 하겠습니다. 뭐 면치기를 하나 갖고 한 줄로. 맛있는데 근데? 지금 많이 안 춥지? 날이 많이 추운 편이 아니야. 바람만 안 불어. 여기 훨씬 크게 들어온다. 저기보다는. 우와. 일로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으면 돼. 아니 이 느낌이랑 달라. 이렇게 볼 정도 정통이 나요. 약간 좀 뭔가 빨리 돌아가는 느낌.
맛있어 봐. 맛있다. 오빠 나랑 결혼 왜 했어? 한 200번 아니다 한 300번째예요. 뭐 300번째야 500번째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모르는데? 아니 나 진중한 사람이잖아. 아 그건 맞아. 그걸로 다 설명이 돼요.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돼요. 딱 그 생각이었죠. 되게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뭐 사귄 거는 2년 좀 안 되게 사귀고 결혼을 한 거니까. 아이고, 아니 2년 넘었구나. 헤어져 있던 기간도 괜찮아. 아깝네. 3년 정도라고 치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아 이젠 결혼해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 전력이 아니야? 전력이어서? 아니 딴지거지 마시죠. 물어봐놓고 그냥 뭐든 같이 하면 재밌겠다, 같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재밌네. 근데 그 재밌는 애가 뭐 웃긴 애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에이 괜찮아 커버가 될 것 같아. 안 되잖아. 되잖아. 결국은 되잖아. 안 되잖아. 뒤에서도 커버가 되잖아. 내 거야 한 숟갈은. 줄라고 했어. 줄라고 했다고. 되잖아 이거. 그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오빠 한 숟갈 먹고 나 한 숟갈 줘야지. 다 봤잖아. 나 또 한 숟갈 먹었네. 1대1대1대1이 어쨌든 오빠하고 오빠하고 한번 끝내는 거지. 근데 오빠 두 개 나 하나면 안 되지. 일단 그래요. 근데 궁금해하신 한 분이 계셨어. 어떨 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지 그럼 누구랑 결혼하냐. 내 거야. 내 거야. 닦고 줄게. 내가 닦고 줘야지. 아니. 나 입 닦는 건데. 새 거를 준다는 얘기야. 왜 난 안 물어봐. 이제 물어보려고 했어.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길래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 우선 저는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 보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고 말해보세요. 뭘? 아 그게 끝인가? 단축하네요. 아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각자의 살아온 방식이 되게 달라서 이거 티끌 하나만으로도 싸우잖아요. 근데 이 싸울 수 있는 범위를 좁힐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맞춰주네. 그래서 지금 그 외의 것들로 싸우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생활 양식이나 방식의 차이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나더 레벨이에요. 성향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니까 성향이 둘이 너무 달라. 비슷한 것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휩쓸리는 편이 좋아하면은 다 따르겠지만 강해.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이렇게 하면 빨라를 설명시켜주는 거예요. 어느새 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싸우긴 하는데 그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오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싸워 아니 서로 대화를 할 때 오 그랬어요 재미없어. 그럼 재미없지. 그치? 재미없지. 재미없지. 그런 사람들 바람 많이 피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얘기. 그러니까 크게 가면 자극이 없는 사람들. 밑에는 화로대 그릴 받쳤고요. 호일을 살짝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봉화별에서 먹었던 그 남도 피자예요. 제가 여기다 띄워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 오빠 머리 위에 지금 떠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맛있게 먹었던 피자라서 사왔습니다. 그때 그 휘자. 그때 그 휘자. 자, 오, 야, 피자. 와, 흘러내리네. 자, 이거는 피자 다 흘러내려서 누르니까. 이거. 역시 갓기기. 어, 진짜 맛있다. 미리 덜어놔줄게 위에. 으, 뜨거워. 맛있다. 맛있다.